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젊은 시인을 찾아서는 이소호 시인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산문 쓰는 이소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살짝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현대시라고 하는 잡지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캣콜링이라는 이 시집이 있고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이 있고요.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시 쓰고 산문 쓰고 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산문집이 세 권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멋대로 라고 하는 산문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서른다섯 늙는 기분, 이런 세 권의 산문집도 내시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소호 시인을 실제로 만난 게 뻔한데요. 지금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인데 이소호 시인을 만나면 굉장히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이 만나신 거예요. 시집을 너무 내가 재밌게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 그 이소호 시인이 활달하고 진짜 팔팔할 때 그렇게 어떤 쾌활하고 그런 이소호 시인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저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네. 어때? 그냥 저는 그때는 모든 시인이 다 무서웠어요. 오, 진짜? 마음속으로. 하지만 마음속에서 쫄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주눅들지 말자, 쫄지 말자라는 말보다 주눅들지 말고 나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일단 나왔으니까 주눅은 들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많이 주눅들어 있었죠 사실. 하지만 밝게 인사는 하고 이렇게 예의를 잘 갖추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막 그렇게 호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주눅들지 말고 호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소호 시인 주변 사람들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종종 이제 소식을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집에 있고 거의 네. 지금 강의를 연강 정도 하는 것들은 다 쉬고 있고, 특강 위주로만 이제 가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은 일을 하는 정도이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정말 운이 좋게도 미술관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고. 미술관에서? 네, 무려 디뮤지엄에서 제가 어떤 특강? 미술 그림을 보고 시 쓰기 특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재밌겠다. 네, 특히 이거를 이 불온하고 불완전한 편지가 뉴뮤지엄이 아니냐, 우리 뒷뮤지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흔쾌히 너무 즐겁게.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보기로 할 텐데. 미술하고 좀 상관관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런 작업들이 흥미롭네요.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네,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어플 같은 데서도 좀 제안이 좀 많이 와서 어플에 있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글들, 산문이랑 시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 있고 네, 지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플이면 어떤 어플? 뭐 예를 들어서 밀리의 서재. 그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양한 글쓰기가 존재하고 그 시인이나 산문가들이 다양한 글쓰기로 투입되고 거기서 뭔가 또 자기 걸 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재미있네요. 저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소호 시인 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소호 시인 처음 등단했을 때 되게 밀도 높은 언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정하게 쓰여진 가족사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집 이제 이 캣콜링을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완전 내가 알던 이소호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활달하고 쾌활하고 거침없는 언어.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읽었었던 시집 중에서는 단연 이 쾌활함과 어떤 활달함과 거침없는 언어로서는 단연 돋보이는 그런 시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캣콜링의 어떤 언어 푹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시집 4부에 뭐 이 두 번째 시집은 좀 더 노골적이지만 시집 4부에 이제 경진 현대미술관 같은 제목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전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캣콜링이라고 하는 어떤 전시 속에서 전시되는 것은 폭력과 고통과 이런 것들, 그 여성을 둘러싼 폭력과 고통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폭력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 사이는 폭력의 장이면서 굉장히 욕망이 부딪히는 그런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시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칫 어떤 윤리적 세계에서는 좀 배제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재미있었던 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출발은 이제 그 가족이라고 네.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끔찍한 경험들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가장 그 원초적이면서 또 내밀한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저는 네. 시집을 한 경진이네로 가야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 저는 굉장히 계획성 있게 예, 굉장히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서 이 시집도 계획성 있게 썼고 이 시집도 계획성 있게 썼는데 이제 이거를 모아뒀을 때에 이제 선배님이나 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감을 못 잡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대로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모아놓고 보니 그러하였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네, 생각했고, 다음 시집도 저는 계획성 있게 지금 순서와 이런 목표가 좀 있거든요. 아, 네. 아예 순서까지? 네, 전 순서까지 좀 생각을 하고 쓰는 두 편씩 써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보통 이제 시인들은 무작위로 발표하고 그것들을 모으면서 약간 사후적으로 기획하는 네, 형식인데 네. 아예 뭔가 처음부터 어떤 기획들을 가지고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부를 써야지 하면 1부 정도의 느낌을 저는 몰아서 쓰고 2부를 몰아서 쓰고, 그래서 저는 청탁이 왔을 적에 전화가 오면은 그러니까 1부를 몰아 쓰고 있을 땐 청탁 하면은 이제 시가 있잖아요. 그때는 시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부와 1부 사이에는 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예, 저는 약간 방학숙제처럼 쓰는 것 같아요. 글을, 시를. 굉장히 특이하겠네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보통 기획하고 계획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것에 약간 부정적인 네, 생각이 네. 있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다 실패했기 저 근데 이소호 씨는 보니까 이게 계획과 기획을 가지고 이 아주 치밀하게 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활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소호 씨의 어떤 기획이나 계획들이 성공한 셈이네요. 시집으로 묶이면서. 다행입니다. 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이걸 시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미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같은 미술을 큐레이터 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같은 자코메티였는데 상하이에서 봤을 때랑 한국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큐레이터 분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캡션과 이 캡션의 사이를 얼마나 멀리 떨어뜨리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배치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집의 구성 방식, 그리고 시 발표의 그 계획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시집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태콜링은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던데 네. 올해 팬 아메리카 문학상 후보에 네. 오르셨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아주 날리고 있는데, 물론 수상하고 수상 후보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저는 이제 이 시집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0년대를 지나면서 어떤 페미니즘 시 혹은 뭐 다른 말로 여성주의 시의 그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집에 던져놓고 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시각차나 혹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소호 시인이 구사하는 그런 언어의 파격성 혹은 실험성에 대한 오해로, 말하자면 시에 대한 오해죠, 그런 걸로부터 비롯된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실제로? 저는 네. 재미있었고요. 네. 뭐 비난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었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었고요. 그다지 타격이 없었고요. 저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만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자에 읽히고 그래서 여성과 여성의 폭력이 좀 낯설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일단 무조건 폭력은 약자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강한 사람 맞고 와도 약자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던 것 뿐이고요. 거기서 오는 비난은 또 이제 읽는 분들한테 제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좀 변태 같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도그콜링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왔어요. 이 캣콜링을 오마주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이 이 사회 속에서 약자는 아니지만 남성이 남성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말들 들어야 되는 말들을 재밌게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인간한테 저지른 어떤 폭력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 권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결국 그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캣콜링을 봤는데 이 캣콜링을 통과하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름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경진이라는 실명, 그 다음에 시진이라는 자매 이름, 그 다음에 소호라는 필명. 필명 아니에요. 저 개명한 거예요. 아, 개명했어요. 네, 저는 등단 전에 개명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등단과 동시에 개명이 됐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경진이란 이름은 옛 이름.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집에서 경진이 엄마, 경진이 아빠가 있는데 경진이가. 그러네. 야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재밌어요. 그 이름들의 어떤 간극들에서 드러난 어떤 폭력,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이름들에 대한 어떤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나 너로 부르는 거는 시에서 너무 많이 쓰였고 제가 변별점을 스스로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등단하고 나서부터 제가 만약에 막 주목을 받았으면은 참 뭐 아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경진이나 소호를 시에 넣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등단하자마자 뉴욕에 가가지고 나는 그럼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을 적에 아 이름을 직접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 스스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재밌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쵸. 네, 그게 재밌었어요. 네. 뉴욕에는 무슨 일로? 전 뉴욕 네 번이나 갔어요. 저는 자주 가요. 네. 여행으로? 아니요, 한 번은 어학연수로 그때 갔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진짜 제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 슬픈 어떤 뉴욕살이에 이제 예, 그때가 경제대공황 때 뉴욕에 어학연수를 가서 예, 약간 감자만 먹던 그 시절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뉴욕을 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보러 더 많이 가고 나는 다시 꼭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뉴욕이었고 저한테 뉴욕은 좀 되게 뜻깊은 정말로 그런 어떤 그림을 보러 가시기도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림 스케줄을 보고 그래서 날짜를 짜요. 왜냐면은 쉴 때가 있잖아요. 박물관이 박물관이 한 몇 달 정도 쉬다가 다음 그 전시를 준비할 때 가면은 제가 그걸 못 보잖아요. 정말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시집으로 넘어가요. 네. 딱 그 이 두 번째 시집은 정말 노골적으로 뉴 뮤지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들을 가지고 시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시물처럼 이렇게 특히나 이제 시각적인 어떤 실험들을 굉장히 아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페이지도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계속 해가지고 손목 사이에 이런 실제로 시각적인 어떤 표현들 시각적인 언어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도록이라고 명명된 어떤 각주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이 이소 이후에 과연 이런 시각적인 언어 실험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양하고 아주 참신하고 그런 이 시각적인 언어 실험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미술에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시각적인 형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일단 그 제가 시를 다시 써야겠다고, 그러니까 문예창작과만 입학했다고 다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예창작과만 입학한 학생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러다가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념 미술을 보고거든요. 거기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전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미술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복이 될 수 있구나. 저 작가들이 글자를 훔쳤어. 나도 미술 훔쳐야겠어. 라는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한 번만 훔쳐보자. 만든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은 이제 기초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1부가 확장된다던가 2부가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미술적인 것들이 확 여기로 네 들어왔구나. 그래서 4부의 5부인가요? 4부죠. 4부. 4부의 확장이 네. 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었냐면 그 준학예사 공부까지 했어. 진짜? 네, 왜냐면 그냥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거를 좀 열심히 제대로 쓰려면 공부가 확실하게 미술 용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술 전공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 정도는 알고 봐야겠다. 이게 저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한 어떤 결과로서 현대미술을 공부한 결과로서 이렇게 그 이 형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오늘 이소우 씨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집 얘기를 조금 이어가 보면 첫 번째 시집의 어떤 페미니즘 지금적 시각이 더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호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정체성, 욕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감 없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미술적인 언어 실험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소호 씨의 페미니즘이 하려는 거는 뭘까요? 그냥 약자들의 목소리, 그냥 내가 겪은 이야기, 뭐 내가 겪지 않아도 내가 겪을 법한 이야기 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그러면 이소우만의 어떤 차별점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냥 그거는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페미니즘 시를 쓴다라고 그렇게 갇혀 있기를 일단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내가 그냥 쓰는 얘긴데 쓰다 보니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목적을 두는 거는 저는 이 기획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획을 난 페미니즘 기획이 아니로 쓴 게 아니라 저는 이 글을 어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 세 번째 시집을 미리 스포해드리면 우화적인 시집을 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시집을 내고 싶어서 우화적인 글들을 모으고 있는데 네, 이야기가 보이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의 기획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또 인위적으로 나는 페미니즘적인 목소리를 낼 거야 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억지적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한 시인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개념 속에 가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 재밌는 게 일단 차별적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이 시집을 읽어나갈 때 물론 어떤 미술적인 이런 시도들도 재미있지만 사실은 말들이 굴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재미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두 번째 시집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또 감사해요. 저 웃기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을 몰라줘요. 좀 사람들이. 웃긴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소만의 어떤 그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소 씨의 어떤 언어가 어떤 한 군데에 갇히지 않는 측면이 바로 그런 재미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저 유머를 되게 읽고 싶지 않아요. 늘. 그러니까 네. 그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 유머를 끝까지 안 잃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제가 세상에 때를 타면 안 돼요. 회사를 그래서 얼른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셨구나. 네, 그럼요. 회사를 진작 그만둬서 9년 지금 7년 차 그러니까 6년 차 지금.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시에도 약간 그런 고민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기 7일 24시간 직경 3.4m 네네. 텍스트 긴급 대피소라고 하는 긴 제목의 시에 나오는 말처럼 우발적 산발적 퍼포먼스 언어의 언어 내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게 이제 기존의 시가 시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 또 그동안에 봐왔던 거 이런 거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언어예요. 네네네. 그럴 때에 저는 이제 재밌고 흥미롭고 네. 또 기대도 되고 이렇지만 시인 개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 어떤 독자와 어떤 문단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걱정은 했지만 이거를 미술로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오브제라고 이거 그러니까 액자 맞아. 하나에 붙어 있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이 책은 전형적 그림이기 때문에 전혀 괜찮을 것이다. 아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이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엄청 잘 팔린다며요. 지금 갑자기 뭐? 아 갑자기 예. 갑자기 쇠를 한 달 만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왜? 트위터 감사합니다 진짜. 아 트위터에 그 갑자기 RT가 되면서 이제 현대문학 측에서 연락이 와서 선생님 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냐 연락이 왔는데. 되게 운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미술적인 거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기한 시집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아 요런 부분이 이제 글을 읽지 않는 분한테도 잘 와닿았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시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술 쪽에서는 언어 쪽으로 확장하는 것 같고 언어 쪽에서는 미술 쪽으로 확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장르의 어떤 경계들이 굳이 필요한가 라고 계속 질문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약간 미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떻게 편편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일단 글이 안 써지면 다들 서점에 가겠지만 전 미술관을 가고 미술관을 가고 단어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 가가지고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걸 했지 이러고 하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뉴욕 미술관을 가면 좋은 게 뉴욕 미술에서 한 2년 뒤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 느낌의 진짜? 어떤 경향들이 왜냐면 지금 현대미술에서 뉴욕이 제일 속된 말로 힙하잖아요. 근데 뉴욕 미술이 한 2년 뒤면 한국으로 딱 넘어오고 그런 것들이 진짜 정말로 정확하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구나. 그 시를 쓸 때 이제 본인만의 어떤 버릇이나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딱 시를 쓰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산문은 루틴이 있는데 시는 생각보다 루틴이 없어요. 그냥 쓰는구나. 생각이 나지면은 아 오늘부터 이렇게 쏟아내듯이 딱 쓰고 말문이 막히면 딱 멈추고 네. 그냥 억지로 쓰진 않아요. 산문의 루틴은? 산문의 루틴은 음악을 고르고 제가 메모를 틈틈이 해놔요. 요런 요런 내용의 산문에 써야지 라는 거를 미리 저는 목차를 짜나요. 좀 소름 끼치죠? 아니요. 저는 산문에 목차가 있거든요. 미리 그거를 출판사 측에 미리 보여드려요. 그래서 컨펌을 받고 그대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드려요. 그래서 그 오늘 쓸 목차는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미리 써놓은 거를 보고 그거를 쭉 써요. 산문은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계획하고 그 순간 그 거기서 얘기될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시는 근데 만약에 쓰다가 막히면 저는 기다려요? 아니요 그런 적 없고 그냥 그럼 두 줄짜리 시로 써요. 아 그냥? 네 그냥 거기서 되는 그냥 대로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는 이제 약간 불안이 있어요. 시인들마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쓰다가 이제 막히면 네. 이게 완성이 안 된 채로 네. 내가 막히면 그게 불안이 있는데 소호 씨는 그런 불안 따위는 한 6년 뒤에 다시 써지면 써지는 거죠. 그 마음이 와닿을 때 저는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훌륭하다. 아 정말요? 언젠가는 되겠죠. 뭐. 그래 그래 맞아요. 언젠가는 되긴 되더라고요. 안 될 때도 물론 근데 그거를 조급하게 해서 다음 시를 못 쓸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쵸 맞아요. 네. 그 저랑 통화할 때 책생일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낯설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꼭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낼 때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이 책을 내는 데까지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캣콜링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캣콜링이 첫 책이니까 기념을 해야지 그래서 편집자 선생님을 처음 불러
들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은 게 처음으로 책생일을 챙기게 된 계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는지를 제가 그때 편집자님들이 어떤 일 하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김세훈 학사가 한 달 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결정만 하고 막 너무 당황스럽게 막 나오고 책도 제가 낭독하는 날 처음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받고 막 감격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몰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견도 조율하고 이러면서 서로 함께 맞춰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년 진짜. 책이 나온 날에 책 생일에는 편집자님과 저는 작은 선물을 드리고 편집자님은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촬영하고 있는 날이 이 두 번째 시집의 책 생일. 네, 그 시 이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출간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35 늙는 기분이라는 산문집을 내셨어요. 이 제목만 봐서는 30대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모험? 네, 맞아요. 분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이소우 씨에게 30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일적으로 너무 좋아요. 30살에 딱 캐콜링이 나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너무너무 제가 제일 바라던 게 사실 시인들은 첫 책이잖아요. 그렇죠. 첫 책이 나온 애가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네,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좋은 해였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책이 나왔고 열심히 글을 쓰는 어떤 글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저는 다른 부수적인 일을 안 하고 그냥 문학에 관련된 일들만 했거든요. 강의도 사실 문학 관련된 일이니까 그 일만 한 게 30대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정한 문학인으로서 한 게 30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물리적인 어떤 나이로서 겪어나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10대는 어떤 물리적으로는 10대? 진짜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일단 코로나가 제 2년을 앗아갔어요. 우리 모두의 2년을 앗아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놀 수 있을 때 못 놀았고 제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때 덜 행복했고 나갈 수 있을 때 못 나갔기 때문에 그게 좀 억울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약간 못 받아들였어요. 그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뭔가가 좌절된다는 경험은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근데 나이가 많아서 좌절되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진짜? 네. 30대에 그럴 일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 시장에서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연애 시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항상 기대됐는데 처음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가 제일 왕성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 그 유튜브 소호의 호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운영도 아니에요. 운영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즐거울 때마다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음사에서 사실 올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한 채 네, 가제 오늘의 장바구니가 있었는데요. 네, 매일과 영원 시리즈였고 산문집입니다. 네, 그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미술관 가면 그게 있잖아요. 작가 그림 그리는 거를 누가 영상 찍었잖아요. 저도 누가 글 쓰는 거를 누가 영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진짜. 개인적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혼자 삼각대를 세워가지고 찍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댓글들도 뭐 재밌던데. 그래.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심심하니까 낭독도 하나 남겨보지 말해서 낭독도 남기고 그다음에 주제가 오늘의 장바구니니까 진짜 내 장바구니가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제 그냥 순수한 취미생활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물건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를 읽는 독자들은 시인의 일상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시로만 만나니까.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저는 사실 밖에 안 나가니까 너무 집순이니까 브이로그는 전 찍을 게 없어요. 밖을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예쁜 카페를 찾아다닐 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네, 쇼핑.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네, 맞아요. 자, 미술 말고, 글쓰기 말고, 혹시 다른 취미 같은 거? 아까 말했던 쇼핑이 저의 취미다. 쇼핑. 뭘 사세요? 또 이제 립스틱 제일 많이 사는 게 은. 은? 네, 은 브랜드, 진짜. 진짜요? 네, 은 브랜드. 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한복을 많이 샀는데 요즘 한복을 좀 줄였어요. 한복을 사요? 네. 한복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죠. 제 인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지 않고 맞추지 않고 사요? 비싼 한복을 사시는 거예요? 네. 한복도
브랜드별로 가격 맞아, 차이가 맞아. 좀 있는데요. 있어. 저는 한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짜리 한복을 샀었어요. 그러면은 그 요즘 개량된. 네네네. 아, 개량이라기보단 생활한복이란 단어를 그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생활한복. 네. 아, 근데 이게 여성들은 그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남성들은 되게 한정적이더라고. 저도 좀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복 같은 거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좀 예쁜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남자도 예쁜 거 있어요. 아. 제가 좀 나중에 말씀 저도 몇 개 찾긴 했는데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부터 고정 질문을 어머. 하나 마련을 했어요. 어머. 그래서 이소호에게 경진이란 밥벌이 어머. 최고죠. 저한테 최고의 밥벌이죠. 야, 너무 특이하다 이거. 옛 이름이 나의 밥벌이가 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이 진짜 싫어서 개명을 했거든요. 진짜 판사님한테 구구절절 편지 썼어요. 근데 딱 개명을 하고 나서 이 이름이 이렇게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오, 네. 너무 재밌다. 네. 최고의 밥벌이.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있으시면?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쓸 거고 지금은 글을 시집 양만큼의 시는 있는데 그거를 정말 다 솎아내고 정말 알맹이만 남기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남은 한번 시집을 내보고 싶다가 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집을 지금 제 눈으로 보기는 조금 약간 지나가서 그치. 편집자님께 맡겨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소호 씨의 다음 시집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특이할 겁니다. 이소호라고 하는 시인이 구사하는 우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이슬 작가님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그 오늘 출연한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오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항상 말을 하고 후회를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벌써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정말 시켜서 하는 TV라고 했지만 맞죠? 맞아요. 시켜서 하는 TV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소호 시인의 어떤 시와 글쓰기 또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응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 수고하셨구나. 자,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들한테 이쯤에서 이제 우리 이소호 시인의 시 한 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시집 중에서 되게 짤막하게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고백할 게 사랑의 부분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시의 전문을 한번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를 네. 골랐습니다. 네. 캣콜링이라는 시집에 서울에서 남쪽으로 8시간 5분입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8시간 5분. 시진아, 언제부터 흉터가 우리의 놀이가 되었을까? 싸워서 얻는 게 당연하잖아. 삶은 지옥, 평화는 초현실, 남방구와 북방구, 우리는 서로의 환자가 되고, 적도에서 즐기는 치킨 게임. 언니,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요즘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며. 나도 들었어 그 소문. 동생은 도끼를 들고 새빨간 군화를 툭툭 끊고 빨갛게 물들고 나는 엉거주춤 울었다. 다리를 잃었으니 이제 걷지도 기지도 못할 거야. 당할 일만 남은 거지. 나는 잘린 다리로 콩콩 뛰었다. 나의 싸움은 전설이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더러워지고 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커다란 폭탄 하나를 시진 땅에 묻고 저지르고 눈을 감았다. 셋, 둘, 하나, 빵! 케언즈산 코케인 $300에 1g. 언니, 잘 들어. 우린 중독된 거야. 내가 영원히 집에 못 돌아가게 머리를 다 날려버릴 거야. 슛슛 뱅뱅. 배신자에게는 형병도 동지도 없을 뿐이라네. 집행대 위에서 나는 행잉행잉 춤을 추고 춤은 나를 추고. 더 세게 묶어줘. 더는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아. 알아. 엄마 아빠는 역시 우리를 버렸나 봐. 말해 뭐해. 언니 너도 날 버렸지.
하필 우리 살아있으니까 겨누는 일을 멈추지 못하니까 슬펐어. 우리는 없는 명분을 만들어 서로의 귓구녕에 대고 쏘았다 갈겼다 바쁘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드디어 저녁 먹고 땡. 자 이제 우리 누구 손목에 선이 더 많은지 세어볼래? 너는 말년 병장이구나. 나는 고작 이등병인데 별을 보려면 얼마나 많은 밤을 치고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서로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하시시 웃으며 다시 빙글뱅글 춤을 추며. 언니,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았지? 베드로도 사랑했어. 예수를 고백할게.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는 살아나지 말자. 다시는 깨어나지 말자. 다시는 눈뜨지 말자. 다시는 마스도 흔들지 말자. 다시는 투항도 포기도 하지 말자. 쫄지 말자. 울지 말자. 잡히지도 말자. 다시는 살아서 보지 말자. 누구든 쓰러져 죽으면 그게 이기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로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 실제 육성으로 들으니까 이 호흡 빠르기와 또 감정의 높낮이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